자,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워크래프트 3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시니어 리그 1경기, 16강 1경기 낙마장군님 언데드 대 땡스님 휴먼입니다. 예, 개건 해설로 김춘삼님, 예, 함께 중계하도록 합니다. 자, 전장은 컨실드 힐. 경기 성원 바랍니다. 예, 녹차라떼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진영은 한시, 낙마장군님 빨간색 언데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7시에 땡스님 노란색 휴먼입니다. 자, 춘삼님, 일단 네, 말씀하세요. 네, 낙마님이 일단 컨실드 힐을 골랐는데 어떤 의도에서 골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가고의를 써서 좀이 빨간색 드래곤을 좀 빼먹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네. 아니면은 멀티를 할지. 근데 네. 패멀 같지는 않거든요. 아이타하고 지거렛이 먼저 올라간 걸 보면 아, 패멀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테드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어떻게 네. 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워3 부스터를 안 켜가지고, 워3 부스터, 오! 지금 워3 부스터가 설마 안 됩니까? 워3 부스터가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예, 여러분, 게임 도중에 키면은 안 이게 됩니까? 뭐안 되는 버그가 있나 봐요. 모르겠네요, 저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대회 준비한다고 부스터를 켜놓은 걸 깜빡했네요. 이 경기부터 제가 일단 잠깐 재부팅 한 다음에 워3 부스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경기는 부스터 없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보시는 거좀 불편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땡스님은 아크메이지 역시나 선영웅 선택했고요. 자, 낙만님은 데스나이트. 이거 핀드빌드죠, 역시나. 네, 후핀드 빌드 뭐 있고요. 일단 보통은 3판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고요. 그 네. 만약에 팜이 하나 더 올라간다면은 멀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맵이 멀티 네. 먹기가 괜찮은 맵이기도 하거든요. 네. 러쉬버리도 이제 그 본진과 스타팅 포인트 본진과 상대방의 스타팅 포인트와 제 이제 앞마당 멀티 또 거리가 길기 때문에 네. 멀티 먹었을 때 굉장히 이득이 있어요. 자, 밀리셔 색이랑 풋맨으로 먼저 사냥하고 있는, 거북이적 사냥하고 있는 땡스님, 아크메이지 휴먼. 그리고 낭만님은 해골 완드 이용해서 예, 데스나이트 사냥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언데드가 휴먼 상대로는 보통 원지구라트 홀업을 많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이유가 보통 어떻게 되죠? 좀 그렇게 해서 테크를 빨리 가면서 네. 핀드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빌드를 하는 거죠. 테드시 거의 이제 고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보통은 거의 역시나 테드식으로 멀티 간다는 저기다 얘기죠. 핍니다. 네. 네네. 자, 휴먼. 지금 멀티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피전트 5기. 밀리셔 5기로 여기 사냥하는 건데, 하긴 하는데, 견제하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 6기. 피가 조금 까일 것 같긴 한데 네. 낭만님이 지금 이 풋맨 견제를 지금 보고 있어서 네. 바로 아, 달려갔어야 그러네요. 됐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이거 네 휴먼이 너무 공물로 따로 무난하게. 이제 네. 네네 휴먼이 너무 무난하게 멀티를 가져가는 게아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낭만님은 제가 볼때 지금 2랩을 찍고 나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멀티로 확인을 있을까요? 했거든요. 이러면은 멀티가 완성 그 타워가 거의 완성됐을 때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언데드가 좀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달리긴 해요. 이래 네. 만들고. 네, 2렙 찍고 달리는 낭만님 데스나이트입니다. 자, 땡스님은 지금 무난하게 여기까지 지금 사냥하면 3레벨 다 되거든요. 오, 이거 3레벨 3레벨, 아, 3레벨 조금 모자르네요. 자, 지금 낭만님 바로 당도했는데, 자, 이미 멀티는 절반 이상 완성이 됐고요. 자, 지금 피전트 끊어주려고 좀 하겠죠. 최소한 3기 이상을 끊어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3레벨.
자, 지금 3개 끊었어요. 네, 3개는 끝났고요. 네. 네. 그리고 데스나이트 피 관리 중요하죠. 자, 워터. 자, 3레벨. 엠싱공 시도하는데. 오, 엠싱공. 아, 예. 실패했고요. 자, 일단 홀 완성됐습니다. 멀티 홀 완성됐고요. 자, 낭만님은 그러면서 2랩, 그 2티어, 홀 오브 데드 거의 다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언데드가 선택을 네. 하는 게 3티어를 빨리 가느냐 아니면 2티어 때 힘을 주면서 압박을 하느냐 네.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네. 어떻게 갈지가 일단 태클을 빨리 타는 것 같긴 해요. 지그렛이 또 올라가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아, 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올리는데. 지금 올렸습니다. 네, 3지그라트. 네. 그리고 슬래터하우스를 먼저 짓고 블랙스타들 갈 생각이에요. 이러면 2티어 때 힘을 주겠다는 거죠. 아. 옵시를 뽑고. 네, 지그렛이 조금 늦긴 했어요. 네. 네. 자, 리치까지 뽑아주고. 핀도로 압박을 더 하겠다. 네네. 압박을 하는데 일단 빗전트 3마리 정도 잡은 거 가지고는 네. 사실 피해를 많이 줬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피해를 줘야 됩니다. 더 많이 피해를 주고 네. 파워 같은 것도 캔슬 시키고 네. 그래서 압박을 넣어야 돼요. 자, 블랙스타들 아직 안 올라갔고요. 자, 지금 올라갑니다. 블랙스타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미 타워 두 개 올라가고 있고 블랙 스미스로 지금 심시티까지 하고 있어요. 앞에 네 개로 땡겨 짓고 있어요. 블랙 스미스. 아까 이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느낌인데 낭만님이 네, 3레벨 찍고 오겠다는 건가요? 그냥?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많이 늦어 보이거든요. 언데드가 피해를 주려면 일단 품맨 하나 끊었고요. 엠싱공 안 당하면 아크메이지 타이밍이긴 해요. 자,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잡았어요. 이러면 엠싱공 엠싱공 못했고 자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죠. 아크메이지가 잡혔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한도가 살짝 넘어왔습니다. 네 디펜드 해야죠. 네 디펜드 하고서 엠싱공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핀드랑 이제 옵시 충원 되거든요. 네. 자, 블랙스타들 지금 절반 정도 지금 되었고요. 지금 땡스님이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아크메이지가 포탈을 못 타고 죽었어요. 그리고 땡스님이 네. 포럽이 또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닌데도 포럽이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자, 핀드 하나 엠신공. 자, 디펜드 됐고요. 바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나 마나 아직 충분하고요. 이러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한데요. 저 타워 완성, 타워 지금 짓는 것도 부셔질 것 같고요. 네. 이 타이밍 때 네. 조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피해를 입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의 스무플링이 이제 초반이에요. 네. 혹시 이제 때려주면서 3티어 완성됐고요. 자, 3티어 지금 완성됐어요. 그럼 바로 이제 그 디스토리오 폼 네. 업그레이드 하겠죠. 자, 그러면서 블랙스미스 지금 01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 01업, 풋맨 나이트 01업이에요. 자, 아직도 2티어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자, 아크메이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휴먼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타워 완성? 터치도 못했고요. 네. 이제 알타에서 영웅 바로 이제 복귀 제약을 해야 되고요. 네. 라이프를 뽑아주면서 돈을 팍팍 써야 됩니다. 네. 바로 캐슬 가네요. 네, 다이렉트 캐슬 좋습니다. 자, 지금 금은 확실히 많고 나무가 조금 여유가 없는 상태지만 저 서드 핀노드 합류하고 있고요. 네. 첫 스킨에 레인 오브 파이어를 찍어주면서 네. 그리고 일꾼들을 조금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낭만님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소극적인 플레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플레이인데 지금 풋맨이 많아서인가요? 풋맨이 많기도 한데 네. 조금 더 스킬을 팍팍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디펜드 풋맨이 지금 9개예요. 나가버리면 네. 뭐 이러면은 아크메이즈 죽인 거에 대한 이득을 지금 못 살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마킹 합류했고요. 땡스님. 자, 이럴 때 밀리샷 M신공? 예, M신공 당했어요. 자, 하이드 있습니다. 하이드 있습니다. 하이드. 그렇죠. 하이드 쓰죠. 하이드 썼네요, 마킹. 좋네요. 예, 마킹 전사. 근데 이거 들었는데 못 죽었어요. 대나가 좋았네요.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이러면 힘들어졌죠. 네. 레인 오브 파이어 이제 써야죠. 네. 쓰고 밀면 됩니다. 댄스님은 라이프맨 계속 뽑아주면서 아까 그 포션을 나이트를 걸렸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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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를 걸렸는지 지금 계속 자원을 아끼고 있는데 이게 자원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져버리면 게임이 져버리면 게임이 끝이 나요. 네. 나이트를 가야 할 새도 없이 네. 굉장히 위기인 상황입니다. 돈 써야 돼요. 돈 왜 너무 많은데요? 이거 컨트롤 한다고? 네, 돈 써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투베럭에서 라이플이라도 지금 뽑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급한 상황인데. 네, 불이라도 꺼야 돼요. 네. 어떻게든. 다크메이지도 위험하고요. 자, 지금 나왔지만... 핀보드. 그냥 힘센 풋맨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풋맨도 게다가 3개밖에 없고 인구도 34예요. 39. 자, 나무 없어요. 자, 워크샵 지어주고 있고요. 자, 캐슬 완성돼서 지금 팔라딘, 서드 팔라딘 뽑고 있는 모습. 멀티를 먹었을 때 이제 가장 간과할 수 있는 게 보이드와 나무의 이 밸런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이드는 계속해서 수급이 되는데 네. 나무가 피전트가 많이 붙어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깨져버렸죠. 네. 보급 유닛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게다가 럼버밀에서 그 나무 수급 업그레이드도 안 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안 모이죠 지금. 네. 그리고 낭만님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네. 아크메이즈 전사. 아크메이즈 전사. 자 GG. 자 1경기는 이렇게 해서 낭만님이 네 원활 그냥 예. 능숙하게 그냥 휴먼 앞마당 멀티에서 끝내버리면서 1경기 낙마장군님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저 잠깐 그 재부팅 한 번만 해보고 이 부스터 한번 다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낙마님은 이제 타이밍 맞춰서 잘 가신 것 같고 네. 펭스님은 이제 일꾼들을 조금 더 나무에 붙이면서 나무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네. 이게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나이트 풀머를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버텨야 그렇죠. 돼요. 중간 과정을 네. 타워를 지으면서 아니면 라이플맨을 뽑으면서 라이플맨이 정작 너무 뽑기 싫다 하면 타워라도 많이 박으면서 풀머 뽑으면서 막아야 돼요. 그 시간에 어떻게든 좀 잘 보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한 줄 해설편 괜찮았고요. 지금 그렇죠. 저도 좀 아쉬웠던 점이 아크메이즈가 그냥 그 즉사 뜬금 거의 끔살이죠. 끔살에다가 지금 자원이 많은데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근데 부스터가 안 되네. 이거 왜 하필 또 대회 때 이렇게 안 돼버리면 난감한데 이거. 항상 대회 때 뭔가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개씩 나와요. 네. 참 중계하는 입장에서 답답하죠. 네, 진짜 굉장히 답답합니다. 진짜 처음 이게 왜 하필 네. 왜 또 대회 때 이게 안 돼버리니까. 시청자님 잠시만요.
지금 잠시 게임 세팅하고 있다고 제가 잠깐 나왔는데 아 이게 지금 부스터가 안 돼버려서 시청자분들이 보기가 불편하시니까 저도 되게 속상하네요. 답답하네요. 이 부스터가 안 되네요 지금. 왜 이러는 건지 제외되니까 아 이게 에러가 메이저 업데이트 리콰이어 리인스톨레이션 이러는데 이걸 다시 받으라는 얘긴가? 이게 진짜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또 대회 때 안 돼버리니까 자 잠시만 지금 방송 지금 워스리 부스터 설치하려고 예 재부팅 하고 있습니다. 자 부스터 재설치 중. 자 생중계 안 하는 팀은 알아서 경기 해주시고 플레이랑 결과 보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플레이 파일은 디스코드로. 에베네젤님은 6시에 오십니다. 자 부스터 실행되면 바로바로 부스터 된다 됩니다 되네요. 자 그 시청자분 그리고 땡스님 낙마장군이 일단 지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부스터 되고서 다시 실행. 아, 네, 녹차라떼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방 가라비 2로 갈게요. 가라비 2. 낭만님, 땡스님, 바라비 2로 가겠습니다. 부스터 설치, 재설치. 죄송합니다. 안 들려요. 춘삼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잠시만요. 아까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 배틀넷을 재부팅해서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들리죠? 네네. 아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들립니다. 아 제가
재부팅 한다고 잠깐 나가서 춘삼님이랑 연결이 끊겨졌었네요. 이게 괜찮았네요. 자, 오셨고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경기 패자인 땡스님이 노던아이랑 터틀락 중에서 선택합니다. 자, 노던아이를 갑니다. 노던아이를 선택한 땡스님. 자, 휴먼 대 언데드. 자, 레디 땡스님. 자, 여러분, 예, 이 경기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노던아일 경기 시작. 자,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낙마장군님 언데드입니다. 자, 춘삼님 지금 준비되셨죠? 네. 자, 전장은 노던아일. 아까 이제 낙마 장군님이 무난하게 이제 승리를 거뒀죠. 자, 보시는 지형 7시에 빨간색 휴먼 땡스님. 자, 1시에 노란색 낙마 장군이 언데드입니다. 이 노던엘 같은 경우도 휴먼이 멀티 먹기 굉장히 좋은 맵이라, 네, 아마 이번에도 멀티를 먹지 않을까 싶고요. 낭만인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테드식을 쓰려고 하네요. 네. 두 선수 다 아마 비슷하게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휴먼이 패머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예상이 되는 게. 네.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춘선님한테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패머라는 게 이게 은근히 또 까다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휴먼이. 휴먼이 패머를 하는 게요? 네네, 언데드 상대로. 그래서 그쵸. 전에 그런 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라이플 빌드를 본인은 쓰신다고. 예. 이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난이도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네. 일반적인 휴먼은 이제 아마 멀티먼 거에 이골이 나서 괜찮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도 헤드싱 후핀드. 렐릭스가 상당히 안전한 곳에 있네요. 낭만님 상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네요, 진짜. 심시티가 참 좋네요. 괜찮네요. 예, 확실히 낭만님이 언데드의 이해도가 남달라요. 자, 역시나 아크메이지 품맨 정찰 지금 보내고 있고요. 자, 에콜라이트 지금 정찰 맞고요. 자, 땡스님이 위쪽으로 향합니다. 자, 밀리샤. 자, 이번에는 여기 이랩지요. 소모템 중 이랩지역 먼저 사냥을 할 듯. 자, 데스나이트 바로 달립니다. 밀리샤가, 네, 밀리샤 근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나왔는데요? 맥이, 네, 적어요. 이거 스틸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큰 거는 스틸을 안 당할 것 같고 밀리샤가 좀 많이 끊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마나 스트림 만드. 자, 이거 두 개까지 잡겠네요. 그냥 두 개만 잡고 빼겠네요. 아, 근데 밀리샤 하나 잡고. 자, 사냥하면서 밀리샤 하나 잡히고. 네. 코일로 밀리샤 하나 또 잡히고요. 네. 일단은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초반부터. 일꾼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휴먼. 일꾼도 안 뽑고 있고 풍맨도 안 뽑고 있고 어떻게 된 건가요? 땡스님. 호러블 가요? 오, 네. 이거 뭔가요? 호러블? 괜찮을까요? 그냥 본진 라이플인 것 같아요. 아, 멀티를 안 가고. 너무 초반에 너무 꼬여가지고 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본진 라이플을 가는 것 같습니다. 순삼님이 말한 그런 것 같죠. 그죠? 라이플 빌드. 네. 자, 일단 2레벨. 자, 풀맨은 낙마장군님 알타를 지금 벌써
체력을 반이나 깎아놨어요. 근데 낭만님이 지금 혹시 멀티를 하고 있나 잠깐 체크를 하고 없다는 거 알고서 이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낭만님은 지금 휴먼이 2티어 올리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고 있죠. 해골이 지금 때리고 있으니까. 아 봤습니까? 네. 네. 네네. 자 품맨 이거 빼야죠. 예, 낭만님 쪽에 있는 품맨. 품맨 지금 3분의 1밖에 없어요 피가. 이거 죽어요. 신경 못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경 못 쓰고 있죠. 네, 그냥 경험치예요 저거. 자 품맨 저 전사. 그럼 이제 또 스토킹하면서 피 좀 깎아주려고 합니다. 네. 자 마나스트리만드 썼고요. 자 지구라튼 일단 두 개만 지어져 있는 상태고 2티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선생님 지금 좀 정신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이 네. 블랙스미스도 짓다가 해골 견제 받으니까 잠깐 멈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까먹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대회 경기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팜이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네 번째 팜이. 자, 블랙스타드 방금 눌렀고요. 낭만님은. 아무래도 큰 경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입장에서 처음 해보니까 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 저 그 압박감이 생각보다 크죠. 네, 그렇죠. 자 품맨 지금 3기 자 블랙스미스 완성 다 돼가고 지금 킵 완성됐어요. 지금 마킹 눌렀고요. 근데 2기로 따로 블랙스미스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라이플맨이 지금쯤이면 한 기 2기 정도 이렇게 나와줘도 괜찮은 타이밍인데 네 아직 좀 느립니다. 그에 반해 지금 낭만님은 너무 무난하죠? 그렇죠. 굉장히 3티어까지 무난하게 가고 네. 피해도 별로 안 입고요. 지금 데스나이트가 2레벨이 안 되고 1레벨인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견제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세컨이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데 포탈? 이렇게 흡수? 네. 흡수 못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일부러 죽은 것 같아요. 일부러요? 네. 자, 포탈을 쓰는 게 더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휴먼 쪽 쭉쭉 사냥하는데 이거 지금 발견되죠? 이러면 핀드 끊기거든요. 핀드 줘야죠. 자, 이거 핀드 잡혀요. 양만이 지금 조금 실수를 네.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아닌데요? 네. 핀드까지? 지금 너무 큰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데스네트가 상대방 세컨이 나오는 타이밍 때 문제에서 네. 어슬렁거린 거. 그리고 네. 이 막힌 마나가 있는데도 근처에서 리치와 핀드가 사냥을 한 거. 그렇습니다. 거기다 핀드 두 마리 또 잡히고 데스나이트도 눌러놓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데스나이트 안 눌렀어. 네. 아 그러네요. 1레벨이면 이미 나오고도 남아야 되는데. 네. 이거 어떤 분위기가 갑자기 넘어갑니다. 예. 아 이게 이상하네요. 낭만님도 한 스텝 꼬이다 보니까 이게 네. 계속해서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아직도 생각해보니까 데스나이트 리치가 11레벨이거든요. 자 여기는 32레벨이에요. 어쨌든 땡스님이 이번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다시 이 가운데 지역을 두 개를 다 먹는다는 게 네. 생각보다 꽤 아프거든요. 또 좋은 그렇죠. 아이템들을 주기 때문에 네, 노던 아일에서 플루트 나왔죠. 네, 지금 가운데 중요하죠. 게다가 플루시 나왔어요. 자, 어차피 라이플 쓰는데 플루시면은 좋죠. 프리스트 굉장히 좋죠. 굉장히. 네.
라이플 빨피? 라이플 빨피? 라이플? 아 왜? 스킬 써야... 아... 스킬을 써서 경험치 네. 먹는 게 좋았었는데 자 어보미가 나왔네요. 자 인구 38 트롤 전쟁 군주 이거를 이제 누가 먹느냐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아 밀리샤가 지금 나온 게 피전트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 뭐죠? 변신 시키고 밀리샤가 나와야 되는데. 어 긴장했네요. 네. 자 일단 리치 커럽션 오브. 일단 병력적으로는 휴먼이 이기는 병력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혹시나 코에노바의 스틸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직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 군주. 네. 그러면서 낙마 선수는 어보미네이션 계속 뽑아주고 있고 자, 계속해서 눈치싸움은 네. 네, 45 인구수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 싸움을 걸어봐도 되거든요, 볼트. 자, 오 흡수, 아 좋습니다. 네, 프리스트 밖에 나온 것들 잡아주고요. 네. 네 진영이 무너졌어요, 휴먼. 오 지금 갈렸죠? 병력이 갈렸습니다. 노바 한번 또 써주면 프리스트 두 개 잡히고요. 프리스트 두 개나. 자 소서리스. 오 이거 매직포 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자 옵시 하나 잡았고요. 네 이건 라지컬인데 네. 이 매직컬 라인을 잘 컨트롤을 잘 못해줬어요. 그렇죠. 자 게다가 어보미가 두 개예요. 자 버로 컨트롤 좋고요. 어, 땡스님. 핀드가 버로하면은 잡지도 못해요. 자, 아크메이지 피 없어요. 자, 포탈. 자, 핀드 하나 잡아야죠. 핀드 하나 잡았고요. 네. 어, 스펠. 자, 인구수. 네, 인구수 44대 39. 자, 이러면은 춘삼이 보실 때 이거 서드 팔라딘도 충원하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너무 애매해졌어요, 사실. 오 상점이 없어요. 때, 네. 상점이 어디 없다는 거죠? 휴먼 상점이 없는 아 휴먼 아 있구나 아 있구나 아 이거 네. 캐슬로 업그레이드 안 했네요. 캐슬도 안 갔네요. 지금 네 업추락이 추락이 너무 심해요. 어, 네 이거 그 언데드가 네 처음에 이득을 이제 보면서 견제하면서 이제 아크메이지 3렙을 막아주었다가. 네. 데스나이트 한번 따이고 핀드 두기 따였다가 네. 또 이번에 후반에 좀 이득을 보는가 싶었는데 매지컬 라인이 거의 다 끊기고 그렇습니다. 포탈까지 태우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예측이 안 된다는 게임이란 말씀이시죠. 네 변수가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1경기의 부담이다 보니 막마님도 아까 실수하더니 이번에 여기도 그러고요. 지금 자꾸 예,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 좀 선수분들 좀 잘 집중해서 게임을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미 분위기가 네. 막마님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사실 네. 이 어부미네이션이 많이 쌓이기 전에 네. 공원이 끝내던지 네. 공모를 하던지 사냥터를 다 쓰이던지 네. 또 어떤 거를 제스처를 취해줘야 되는데 타이밍 놓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어보미가 게다가 색이에요. 그리고 DCG 클라우드 업이 됐거든요. 예, 일명 방구업. 네. 그에 반해 휴먼은 이제 라지컬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오크를 상대하는 건지 언데드 상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합 자체가 자 풋맨 하나 정찰 네, 갖다 끊었고 예 네 언데드가 복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땡스님은 어떤 타워링을 하던지 네. 일단 카드 뽑아야 돼요. 맞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수를 써서 그렇죠. 본인의 분위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
아, 자, 낭만님 게다가 이 오라 인디어너스 오라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예. 아, 아이템도 따라주네요. 그렇죠. 헬스 예, 그 치유의 소음을 힐링 와드 나왔고요. 아, 지금 근데 이게 맞나요? 언데드 기지 지금 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멀티를 가는 게 낫지 않았을라나, 아니면 차라리 사냥을 더 집중하거나. 네, 저도 그게 나아 보이는데. 네. 약간 어중간하게 됐는데 아크메이지 오, 이것도 포탑 못하고 이거 아 실수했죠. 아, 이거 긴장 많이 했어요. 땡스님이 첫 경기라. 자, 이거 포, 이거 귀한 못해요. 무조건 네. 빼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어, 빼야 돼요. 이거 꼬락밖에 안 돼요. 꼬라박. 자, 아이템 빼고 또 살려주고요. 네. 일단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데스나이트 포탈 있거든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해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빼보이는 게 낫습니다. 자, 썬더크랩. 아, 아크메이지가 아, 유닛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마나도 없어요. 오, 데스나이트 그래도 포탈 태웁니다. 와, 자, 그냥 빼야죠. 네, 지금이라도 빼야 돼요, 그냥. 자, 네, 빼야죠. 맞아요. 지금이라도 빼야 됩니다. 빼야죠. 자, 이거 되나 포 되나 코일 아니요, 코일. 어, 이거 그냥 가야죠. 아쉽네요. 아, 지지. 그냥 자멸했어요, 땡스님. 아, 땡스님 그래도 16강 1경기 오프닝 경기라고 해서 이제 긴장 많이 하셨는데 예, 수고 많으셨고요. 결국 16강 1경기는 자, 낭만님이 땡스님을 2대0으로 꺾고 예, 8강에 진출합니다.